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계부사 where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This is the park where I play soccer on Sundays. 자, 이곳이 일요일마다 내가 축구를 하는 공원이다. 자, 여기서 where라는 관계부사는 장소를 나타내는 park라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 w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를 부연 설명하는 절을 이끕니다.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전치사는 in이나 at이나 to나 on 등이 올 수 있죠. 선행사가 place 등 일반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선행사와 관계부사 where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 where의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 am planning, 나는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To visit the city, 그 도시를 방문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Where는 이때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I started to dream of being a soccer player. 자, being이라는 건 becoming의 뜻이죠.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내가 시작했던 그 도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 I know a place where. 자, where 이하인 장소 알고 있습니다. 자, where는 자, 선행사 place를 꾸며주고 있죠. You can have an unforgettable experience with your family. 당신의 가족과 함께, with your family. 당신의 가족과 함께 당신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한 장소를 나는 알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with 명사 분사구에 대한 문법 용법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with 명사 분사구문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과 진행일 경우에는 현재 분사를 쓰고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과 완료일 때는 과거 분사를 씁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She's lying on a couch. 그녀가 긴 의자에 누워 있습니다. With her legs stretched out. 그녀의 다리가 뻗쳐진 채로. 자, 다리가 그녀에 의해서 뻗쳐지게 되는 거니까 stretched라는 과거 분사를 쓰는 거죠. 예문 또 보겠습니다. She sat down. 그녀가 앉았습니다. With her legs crossed. 다리를 꼬은 채로. 자, 그녀가 그녀의 다리를 꼬는 거니까 그녀의 다리는 그녀에 의해서 꼬여지는 거죠. crossed를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He told me the truth with his tears running down. 자, 눈물을 흘리면서 with his tears running down.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을 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running을 쓴 이유는 눈물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분사 ing running을 썼다는 거죠. 자, with 명사 분사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with 명사 분사 구문은 부대 상황을 나타냅니다. 뭐뭐 한 채로 이런 뜻이죠. 전치사 with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과 진행일 때는 현재분사 ing 쓰고요. 수동과 완료일 때는 과거분사 ed를 씁니다. with 명사 ing 쓰면은 뭐뭐가 뭐뭐 한 채로, with 명사 과거분사 쓰면은 뭐뭐가 된 채로 이런 뜻이 되겠죠. with 명사 분사의 예시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The pop star perform his most famous song with everyone singing along. 자,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채로 그 팝스타는 그의 가장 유명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연했습니다. With the sky growing dark, 하늘이 어두워진 채로 she started to worry about her son. 그녀는 그녀의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Who hadn't come home yet? 그런데 그 아들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자, 하늘이 어두워진 채로 그녀는 아직 집에 오지 않은 그녀의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예문입니다. Last night, 어젯밤에 I fell asleep,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With all the lights turned on, 모든 불빛이 켜진 채로, 자, 모든 등이 켜진 채로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Fall asleep 하면 잠들다 이런 뜻이죠. 자, She was waiting for her friend. 그녀가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With her arms folded, 그녀의 팔짱을 낀 채로. 그녀가 팔짱을 끼는 건 능동과 진행이지만 그녀의 팔이 접혀지게 되는 건 수동과 완료이기 때문에
폴디드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